인사 안 하셨어요. 아, 인사 안 했다. 그 항상 보면 네.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여자 만나지 마. 뭐 이런 여자가 뭐 남자를 잡아먹는다.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, 네.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 반대로 네. 이런 남자 만나지 마. 뭐 이런 남자가 여자를 잡아먹는다. 뭐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. 남자가 여자 잡아먹는다. 네, 그런 건 없는데, 네. 왜냐면 한쪽이 네. 여자가 무조건 잡아먹는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혹시나 이제 이런 남자 만나지 마. 이런 부분이 있나요, 혹시? 저는 딱히 예를 들자면, 그냥 개인적으로, 이거는 집안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, 네. 그 집안에 저는 일단 사주를 봤을 때는 산바람이 좀 신 집이 있더라고요. 네. 그 산바람이 신 집인데도 그 들어오는 며느리들이 다 가는 집이 사실 있어요. 그거는 그 산바람에 따라서 그죠. 들어오는 며느리들마다 뭐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가 있는데 뭐 그 집에 네 며느리가 다 죽은 경우도 있더라고. 그게 그런 경우는 그 석관을 썼다거나 석관을 쓰면 안 되는데 왜 석관을 썼는 웃대에 안 썼는 아랫대에서 석관 썼는 경우 있죠. 네. 저는 그게 너무 지타가 들어올 때는. 이 집에 시집 가면은 여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저는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해줄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 있고, 외모상으로는 저는 이제 저는 안장다리 혹시 아세요? 남자분들 안장다리가 있어요. 안장다리 뭐예요? 안장다리. 오다리? 오다리. 그렇죠. 남자 오다리? 오다리하고는 조금 다른데. 네. 안장다리 있죠. 오다리. 맞죠? 맹 오다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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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는 이 안장다리 이 남자분들이 저는 아, 저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네. 이게 뭐 사고로 이렇게 막 그 오다리가 이렇게 되신 분들 있어요. 자기 체형에서 변형이 되시는 분들 빼놓고 네. 그 아니면은 전천적으로 타고나신 분 말고 네. 이렇게 오다리가 아닌데도 걸음걸이가 오다리처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저는 걸음걸이 태성을 좀 많이 잡으시거나 네. 저는 그런 남자분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여자분들이? 네, 여자분들이. 왜요? 왜? 저는 이게 있잖아,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거는 약간의 장애에 가깝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, 이 변형에서, 아까 전에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. 변형에서 이렇게 오다리처럼 이렇게 이어진 사람이 있어. 네. 사고 말고요. 네. 그렇게 온 사람들은 저는 오다리가 그 만났는 분들이 거짓다. 이거는 약간 오다리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, 체형적으로 이, 조금 변형이 들어온, 이거 점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, 그분들이 이상하게 마누라를 백년배피를 다 읽더라고요, 저는. 희한하게 이게 하체 장둥이 쪽에 허리 약간 위쪽부터 이렇게 체형 변형이 아, 들어온 게 있어요. 네네.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. 점을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. 네, 남자들이. 네네. 거짓 다 상처를 다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네. 근데 뭐 남자들 뭐 매부리코나 뭐 어떤 이런 뭐 약간의 남자들은 저는 주걱턱이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매부리코라든지 주걱턱이나 이런 분들 오히려 재미가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. 남자분들은. 네. 네. 근데 그분들이 뭐 고집세다 이러던데 여자분들하고 좀 틀리더라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팔자가 지다 이러던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은 조금 있기 때문에 뭔가를 베푸시는 것 같아. 네. 아니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애인들을 많이 두시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 마누라들이 명땜을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은데. 저는 이 체형 변형들이 있어요. 그 골반 뭐 대퇴골이 이렇게 막 좀 틀어지듯이 네. 저는 하체에서 이렇게 좀 틀어진 변형된 몸매들이 있어.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잖아요, 사실상. 다 그렇진 않아요. 특징을 본다고 하면 네네. 그런 분들이 이제 와이프분을 좀 잡아먹는 스타일이다. 네네. 거짓 다 백년백필에서 다 먼저 상처를 다 하셨더라고요. 또 다른 건 없어요 혹시? 또 다른 거는 이제 네. 저는 이 얼굴형에서 있잖아요. 네. 이게 가하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기신 분들이 있어. 그러면서 마이대가리. 네. 아니, 근데 대놓고 얘기해야죠. 네, 맞아요. 그래야지 좀 쉽게 보지 사람들이.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 얼굴만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보다가는 얼굴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어요, 이렇게. 코네드, 뭐. 그렇죠, 그렇죠. 말대가리들. 네네네네.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, 네. 동글방실한 사람들은 사실은 안 그래요. 네. 동글한 사람들은 상처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잘 없어. 근데, 네. 전체적인데 왜 여기가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네. 밑으로. 그 사람들이 좀 상처를 좀 많이 하는 거. 그
그거는 진짜 한 80%에요, 80%. 아, 그래요? 네네. 거진 다 이제 100년에서 병살을 다 맞아가 돌아가시더라고. 아, 이거를 좀 보시고 좀 참고 좀 해갖고 남자분들 만나셔야. 아, 근데 그리고 혹시 다른 마을대가리 분들이 왜 이런 영상을 찍었냐.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, 그냥. 그쵸?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말 기준도 있잖아요. 말도 또그 임금님들이 많다는 말 종류가 있고 네. 병사들이 타는 말도 따로 있잖아, 그죠? 네. 말도 왜뭐 승마장에 가면 1등하는 말도 있잖아. 네. 그말 말상이라도 또 이게 형이 조금씩 변형이 좀 있어요, 조금씩은. 네. 그죠?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. 네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. 어 제가 그때 올 때마다 제가 그때 저는 말로 회피할게요. 네네. 아니 말 대가리를 갖고 계셔도 좀 잘 사는 분들도 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. 조금 이래 피해가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참고적인 말 한마디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외도를 하시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외도만 안 하시면은 이런 분들요. 특히 남자분들 그게 되나 자기 순정을 좀 지키고서 하시면은 상처하는 일은 또 극히 또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막 그런 게 좀 문화가 좀 많이 가족적인 문화로 요즘은 많이 발전이 됐잖아. 그죠? 네. 근데 우리 이제 왜 부모님 세대나 이래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시절에 이래 봤을 때 진짜 실제로 가부 되시고 뭐 가부란다 참 호렴이 되신 분들이 많아. 이혼을 당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좀 외롭게 막 늙어가시거나 이런 분들. 근데 또 열심히는 또 사세요. 혼자 되셔도. 네. 열심히는 또 살아가고 나름의 돈은 있으신 분들이야. 그럼 뭐 그런 분들은 돈이라도 좀 베풀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. 안 그러면 성행을 좀 하시던가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